KTV 파워 특가. 지금도 숲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행복이 뭔가 우리한테? 정말로 숲이 행복을 주는 것인가? 1년 365일 사계절 모두 발길이 끊이지 않는 숲. 그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숲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숲속으로 향하는 걸까? 숲이야말로 어떤 삶의 휴식처고 우리 정신의 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많은 종이 한 지역에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90% 이상의 생물 정도는 다 숲에 있다. 그 숲이 바로 우리의 보물창고고 보배다.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하명준 서울문화연구원 대표에게 듣는 숲을 통한 치유와 행복. 오늘 오후 4시 5분 KTV 파워특강에서 들어봅니다.